ABC 정책을 제발 통합적으로 하자. A는 물론 AI죠. Big Data하고 클라우드인데, AI 전략 수립 별도로 하고, 데이터 활성화 계획 별도로 하고, 클라우드 육성 계획 별도로 해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AI 데이터는 계획을 같이 세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클라우드 산업 육성은 소홀히 하고, 뭔가 한 발짝 이렇게 뒤처져서 정책 수립이 되는데,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클라우드 이 부분을 위해서, 이 디지털 정부 혁신 종합계획에도 국가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전환이 주요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작년 8월 31일,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발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육성 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규제에 있었던 거죠. 그 법이 약간, 지금도 허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클라우드를 쓸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표현과 이렇게 왔다 갔다 애매한 것이 있어서, 중앙행정부서는 클라우드 못 쓴다고 입건을 했고, 지방자치 단체도 클라우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고,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만 클라우드를 쓸수 있는데, 그것도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중요도, 상중하를 따져서 상은 못 쓰고 중은 협의하고 하만 유일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행안부와 국정원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해석을 하는 바람에 정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전체 공공데이터 중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규제에 있었던 것이 작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그 선언 이후로 조금씩 풀려서 지금은 100%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50% 반발자국은 와 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크게 국가기관 클라우드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클라우드 진흥법에 있는 애매한 규정이 반드시 엄밀하게 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국가계약법이 모든 걸 소유하고 SI식으로 용역 주고 이런 것만 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고 월 이용료를 내듯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법 개정 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등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AI 국가 전략과 잘 결합하면 대한민국 경제, 데이터 경제에서 1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좀 얘기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30년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전산화, DB화하고 그게 다 시스템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국가 행정력과 결부지어서 의료보험 데이터, 신평원 데이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행정능력에서 최고의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참 독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 분야가 몇개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 교통, 금융, 통신 이런 것은 잘만 결합하고 다른 데이터랑 융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 능력의 우수성, 대기업, 대형병원, 그리고 우리 인프라의 우수성, 인터넷 기업의 우수성 이런 걸볼때 대한민국은 데이터 경제에서 전 세계 1등 할수 있는 분야가 널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게 한 기초에 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있습니다만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 같은 대한민국 교통정보는 세계 8위라고 그랬죠. 교통연구원, 경찰청, 또 아까 팀원이 그리고 모든 차마다 내비가 없는 차가 없잖아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통 데이터도 엄청난 거죠. 이렇게 정부, 민간 그 교통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하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을 규모 있게 해보자. 서울시 차원에서 구축을 해보자. 서울시 1000만 도시 그리고 수도권과 결합돼서 2500만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근데 이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 가버넌스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요. 기술, 과기정통부 협의해야겠죠. 경찰청, 해감부 해야 되겠죠. 예산, 기재부 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뭐 경기도 다 조율해야 되겠죠. 이렇게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려면 최소한 9개, 10개 부처가 조율해야 되고 거기서 가버넌스가 정비가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교통 트래픽 정체 20%를 줄여보자. 얼마나 어마어마한 효과이겠습니까? 전 서울과 경기도 2,500만 주민들의 시간을 20%를 세이브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이미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잘 융합시키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데이터 구축은 빠를수록. 이게 1년 빠르면 그 효과는 승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국가적인 예산을 집중해서 빨리 구축해보자.